오늘은 저희들이 매주마다 우리 선교지 사진들 보고 있죠. 예, 저도 이렇게 이 선교지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네팔을 잠깐 봤는데요. 오늘은 그 네팔과 관계돼서 티벳하고 그 다음에 부탄의 우리 사역을 잠깐 보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이 전체 그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센터 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군데 모인다면 다 카트만두에 모여요.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카트만두에 지난 시간에 그 네팔 분들의 그 모습을 봤는데 이 네팔이란 이 나라는 힌두 나라이면서 오늘날 소위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전도 족속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산적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선교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족속 개념으로 우리 볼 때는 네팔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쪽에 이제 집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들도 거기에 과거 한 20년 이상을 집중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나라에 그 피난민으로 오는 사람들, 주님이 일부러 다 그 티벳 사람들, 지금 중국 안에 있는 티벳은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별된 주님의 자녀들을 티벳에서 이쪽으로 네팔 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 그 중국에 있는 티벳은 선교사들이 10년을 가해서도 한 사람 개종시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곳이 중국 안에 있는 티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옮기세요. 그래서 그 옮겨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반응이 대단히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에겐 기쁨이 많은 그러한 그 메시지들, 그러한 기쁜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잠깐 보겠어요. 이것이 이 아니요, 카트만두 안에 있는 유일한 티벳 교회예요. 예, 저 교회가 위치가 카트만두 안에 보면 티벳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면 항상 그 지역에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조그마한 호텔에도 그 티벳 분이 운영하는 그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입구에 보면 달라이라마 사진을 크게 붙여놨어요. 예, 이제 그런 곳인데 그 티벳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 교회가 조그맣게 하나 있다가 그것을 또 정리하고는 한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우리도 좀 여기에 조금 관련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닌데 이 교회에 지금 저기 서 있는 저분들이 네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이 티벳 분들인데 기가 막히게 대부분이 사역자들이, 그 어려운 그 미전도 족속 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을 우리 아바 공부를 하게 해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저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기가 차지 않아요? 기가 차요. 예. 제 기가 차니까 여러분들 귀에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너무나 기가 찬데요. 그냥 쫙쫙쫙 빨아들여요. 쫙쫙쫙. 예, 빨아들이는데 근데 저런 데는 언어가 티벳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용어인 영어로 딱 말을 하면은 그 영어를 알아듣는 네팔 사람이, 우리 네팔 사람
알죠? 우리 사역자? 그 사역자가 한마디 탁 네팔말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 옆에 또 티벳어를 하는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형제는 또 굉장히 똑똑한 형제예요. 그 말 딱 하면은 탁 다 적어요. 예.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 요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요 티벳, 우리가 지금 티벳 선교하잖아요. 티벳 선교하는데, 티벳에서 또 저쪽으로 나가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알죠? 부탄은 아주 100% 불교 국가고, 독재 국가고, 조그만 산속의 나라인데, 외국인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은 하루에 250불씩을 내야 돼요. 그리고 비자 받기도 힘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나라인데, 그, 부탄이란 저 나라는요, 복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나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저 팀들을 주셨어요. 저 서 있는 저분들이 다 부탄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똑똑해요. 영어를 저보다도 더 잘해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요. 보기에 우리가 그냥 산속의 나라 같죠?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영어 하는 거 보면 그냥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어떻게 황 목사님 저런 사람들을 목사님이 가르칩니까?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번에 봤죠? 우리 자부라는 목사님, 티벳 바이블을 만든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 그룹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성경 번역하는 전문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저 히말리아 쪽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부족들 성경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해요. 그 미국 사람 주님께서 굉장히 소중해요. 그 백인들이 하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는데, 대회를 하는데, 우리 그 자부 티벳 번역가 이분이 거기에 이제 갔어요. 가서 있는데 보니까 부탄 번역하는 사람이, 부탄 바이블을 만드는 번역가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요.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탄 번역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나를 만나겠다고 우리 집회에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앉더니 하는 소리가, 황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제가 다 배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시간 앉았다가 나한테 그러네요. 그러더니요, 보통 가면 한 닷새 동안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떠나지 않고 앉아서 열심히 노트 정리해. 그러더니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난 지금 새롭게 배웁니다. 그러면서요, 나한테 와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조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이 사람과 좀 사귀어봐라. 그랬더니 사귀더니 조 목사님이 그분에게 홀딱 반하는 거예요. 남잔데요. 네. 홀딱 반해가지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그러건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변함이 없이 이뻐요. 그러더니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산속에 가서 가르치고 하다가 하루는 조 목사님께 의논하더니 그런 거예요. 아, 티벳에 딱 또한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대학생들을. 예. 그러더니 조 목사님께 이분이 그러는 게, 내가 20명을 카트만두에서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20명을 골라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부탄에서. 그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세요. 그러는데 그 20명을 데려오려면 버스 타가지고는 안 돼요.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비행기 값을 조 목사님이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20명의 비행기 값을 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신났죠. 비행기 타고, 예? 아, 이 네팔 카트만두 오니까 왔는데, 그게 한 5, 6년 전 이야기예요. 딱 왔는데 보니까 저 그룹들이,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에 한 3번씩 하는데 3번씩 그냥 오는 거예요. 계속 오더니 아이들이 변해가지고요. 지금은 부탄 안에 들어가면 우리 팀들이 한 60명 돼요. 이 젊은 딱
똑똑한 아이들이, 우리 훈련받은 아이들이. 그래갖고요, 큰 가정교회들을 그냥 열심히 해요. 예, 기가 막혀요. 근데 이 부탄 이 지도자 이름이 가르마라고 그래요. 불교 이름이 카르마. 카르마인데, 이 카르마가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선교제에 가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우리 저하고는 이야기 별로 안 해. 조 목사니까 서로 이메일하고 서로 카톡하고 하는데, 저 차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형제가 벌써 우리 책을, 두 가지 책을요, 다 부탄말로 번역해가지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책 하나 번역하려면 6개월을 앉아서 비벼야 돼요. 그러더니 다 해가지고요, 부탄말로 번역해서 이것을 차에다 싣고 산속으로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차를 하나 사줬어요. 약 한 만 몇천 불 주고요. 조 목사님, 저게 조 목사님 개인 돈 아니에요. 우리 헌금, 여러분들 헌금들이. 예. 그래가지고 차 사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한 3년 동안 그 차를 가지고 열심히 다녀요. 그 그룹들이. 제가 설명이 좀 길었어요? 안 길지요? 예. 내 설교, 설명이 설교보다 재밌대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이 그룹들이, 지금 이 티벳과 부탄 그룹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요, 여기 지금, 여기, 아, 보이죠? 여긴 누군지, 디모데. 예. 여긴, 이게, 자부의 원로, 지금 티벳 목사님이세요. 자부 목사님.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은 우리 방글라데시 아미 디렉터예요. 방글라데시 아미 디렉터. 나중에 이제 언제 때가 되면 방글라데시도 보여주겠지만, 저의 형제도요, 신학교가 방글라데시 한 열한 서너 개, 이제 열한 다섯 개 정도 돼요. 그 오지에서요. 저 형제는요, 이 1997년이니까 몇 년 전이? 1997년에 한국의 순복음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비행기표 공고를 하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초청해서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지역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계, 저 형제가. 그런데 저 형제가 영어도 뭐 잘하고 뭐 아주 뭐 똑똑하고, 나이도 지금 1947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예?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는 아니지만. 근데 저 형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선교대회 끝난 다음에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한국에 남아서 어느 공장에서 돈벌이 조금 하다가, 돈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인텔이에요. 똑똑하고요. 저 사람이 예전에 우리 아미 이 신학교가 남동공단에 있을 때, 제가 남동공단에서 이제 아미 신학교를 할 때인데, 거길 찾아와서 남동공단에 이 형제가 나를, 예, 찾아와가지고 성령님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찾아와서 날 보고, 목사님 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목사님이 돼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목사 된 사람이. 그래서 1년 반을 우리 공부를 했어요. 우리와 같이 살면서. 그래가지고 1년 반 훈련시킨 다음에 제가 방글라데시로 다시 보냈어요. 20년 전 이야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문서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고, 신학교 사역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카트만두에 올 때마다 이제 조 목사님이 이 사람 보고 비행기표를 보내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여기를 날라오게 해요. 그래서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서 앉아있는데 서있는 모습. 그런데 이 형제도 다 공부해가지고 배운 걸 그대로 또 방글라데시에 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 팀들도 여기 날라와요. 그 지역 팀들이. 요 알프레드라는 목사님의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알프레드 목사님. 아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번도 나이가 이제 됐지만, 이분이 문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이 방글라데시 언어가, 그,
무슨 언어죠? 아, 그 어디야? 아, 에? 방글라데시 언어가 저 인도의 저 서북부 언어가 뭐지? 벵갈, 아, 벵갈어, 벵갈어. 예, 그래서 이 형제는 아, 방글라데시에서 인도까지 칼카타 인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예, 기차를 타고 뭐 타고 다니면서요. 그런 형제인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아, 혈압도 좀 있고 당뇨도 좀 있고 그래요. 그 기도해 주세요. 저런 분들 우리가 20년을 정성 들여서 이만큼 만든 형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형제들이 건강하게 해서 100세까지 주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 하나 이만큼 키우려면요 20년 걸려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저 형제를 한국에 보내가지고요 20년을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가족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그래요. 다 전부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분은 항상 지금 겸손해지는 게 자기 사모님이 항상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갈 때마다 혈압약 좀 들고 가죠. 사모님 갖다 드리고 하고 하는 성교지에 우리 팀들에게 다들 성인병들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갖다 주느라고 바빠요. 예. 그 약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약사 한 분이 있어요. 우리 박선영 권사. 박선영 권사가 약을 준비해. 그러면 우리가 보따리로 들고 가죠. 저분들 드리려고. 사역자들 드리려고. 예. 자, 여기 지금 사인을 딱 보시면 여기 써놨죠. 아미 해놓고 티벳 부탄 세미나. 이게 2018년이니까 코비드 하기 직전이에요. 2018년 10월 하네. 10월 30일에 그러니까 코비드가 2019년 1월인가 2월에 했죠. 코비드 바로 직전이에요. 네. 코비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티벳 언어 중에서도 소수 부족들의 언어로 책을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 만든 사람들이 이게 다 요 사람은 로미 족속이고 요 사람은 티벳의 무슨 족속이에요? 알았어요. 네. 또 이 사람도 다 같은 티벳 사람인데 족속이 다 다른데 얼굴 모양 보세요. 지도자들이죠? 어스룩하게 안 생겼죠? 아주 똑똑한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제3세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요 주님의 복음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놨으니 이게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 이게 복 아니요? 예? 여러분들 기도로 미세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이 형제는요 이 카메라 들고 있죠 이거. 예?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뭐 말해서 뭐해? 내가 이야기하면 잔소리 돼요. 이 그쪽 계통 사람들, 그쪽 사람들. 그래서 얘가 이 카메라 고장 나면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배터리로 하다가 배터리가 그저 발전기 있죠. 그거 고장 나면 또 뛰어가서 또 고치고 막 이러면서 해요 우리가요. 예. 이게 다 부탄 사람들이죠. 네, 전부 잘 생겼죠. 네. 예. 부탄 사람들이 여긴 예, 여기 부탄 걸들이 요 놈들을 아주 말도 못하게 똑똑해요. 도쿄 요 중에 한 놈은 제일 똑똑한 놈이 뭐냐 요 놈이야. 요 분홍색 옷 입은 놈. 똑똑하게 생겼죠? 저 놈은요 나한테 와서 그래 닥터왕 자기가요 여행사를 한대 파타임. 그러니까 부탄에서 여행사를 하면 그 괜찮은 모양이에요. 관광객이 가서 이제 한번 하는데 그러려면 뭐 정부하고 뭐 하는 게 잘 맞아야 돼. 똑똑한 계집애가 복음을 받아놨니 저기 집에 저기 보통이 아니에요. 보면 내가 너무나 이뻐요. 우리 딸보다도 더 어리잖아요. 네. 그 이 얼굴 보면서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어머가 뭐야 이게 또 이게 다 소수민족들이에요.
전부 소수민족 지도자들이에요. 전부 가운데 있는 여자는 무슨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들 저쪽 동네 가면 그냥 날개 달고 돌아다니, 날개 달고. 이제 언젠간 그쪽 동네가 사시겠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조 목사님을 보면 마더 마더 그래요. 마더 마더, 엄마 엄마. 그만큼 사랑을 주니까. 이건 또 뭐야? 아, 이게 그 티벳 그 교회 전면에 이쪽에 지금 내 쪽에 이쪽에 지금 여기 부탄 사람들이 앉아 있고 저쪽은 비부탄 계통 사람들, 티벳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종족이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안 앉아요. 예수님 안에서도 또 갈라져. 꽤 크죠? 이렇게 해요. 저 잠깐만 사진 좀 봐요. 저쪽으로 저기 지금 그 우리 방글라데시 형제가 앉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지금 글 쓰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노트하고 모양새가 똑같아. 왜냐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티벳 소수민족의 지도자들이 한 8개의 지도자들, 소수민족들 티벳에 여기 이렇게 모여있어요. 웬 여자가 가운데 딱 서있어. 네. 자, 그 다음에요. 요건 지금 알았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 또 있어요? 아, 또 있네. 그냥 대강 보세요.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게 지금 우리 그 팀 다 모인 그룹 사진이. 아이고,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항상 제가 시작할 때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탄했을 때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보내는 질문이 있죠. 질문이 뭐였냐? 오늘은 이 질문은 우리가 해답을 받아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 해답을 우리가 오늘 성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성령님의 크신 은혜 베푸심, 또 강력하게 역사하심,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베푸심이 우리 모두에게 화면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포함돼서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음으로 해서 이 유대인에 관한 또 새로운 그 이해하는 것,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숨겨 있나를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통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다 제가 그래서 하나는 적어놨어요. 이 질문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적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항상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질 때 우리가 오늘은 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제는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질문이 기독교인이나 또는 비기독교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첫째요. 또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된 교회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요 지금 순서대로요. 예. 그 다음에 기독교의 첫 교인들 또 첫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합니까? 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 종교인데 유대 종교인데 왜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들 사람들이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우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을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듣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딱 꿰차고 있어요. 저는 이걸 꿰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한두 가지만 알고 있지 이것을 꿰차고 있지는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네. 그러니까 열심히 꿰차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조금 단계를 좀 올려서요. 그들이 안 믿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전문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뭐냐면 이 두 수준이 이거 설명해 줘요. 근데 제가 보세요. 이 두 수준이 뭐냐?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신관이 다릅니다. 그런 거야. 신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걸 설명해 줘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다르냐?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다. 그런데 유대교는 삼위가 아니고 일위 한 분 일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계신 이 신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는 내가 여기다 적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요. 이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삼위는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격이고 위가 다르지만 위치도 같고 능력도 같고 그 모든 포지션도 같고 권위도 같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저분이 100%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와 같은 수준이냐라고 보는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우리 성부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예수 하나님과 같으냐? 같은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3계명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3계명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어려운 점이 이건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 65절에 그 유명한 대제사장 가야바하고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신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했다. 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blasphemy라고 그래요. 신성 모독을 했다. 어떻게 네가 30살 33세 된 인간 예수가 이 성부 하나님과 너 같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4장 16절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사형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 그러니까 100% 인간이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갈등, 그러니까 신관의 차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관의 차이 때문에. 이거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Yes, no. Yes. 이거 잘 설명하셔야 돼요. 내 혼자 공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려면 뭐하러 앉았어요? 다 들은 이야기들인데. 가르치는 데에 도움되라고 해서 선생님이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신관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나 어디 가서나 이스라엘 전문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박하고 미워하고 유대인들 반유대주의로 2000년 기독교계가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앙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보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초대교회를 봐라. 교부들이 다 1세기, 2세기, 3세기 교부들 다 반유대주의 사람들이었다. 그분들의 신학이 왜? 이분들의 신학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을 줘가지고 주후 70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주후 70년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5대 저주 사건이에요. 그거 다시 적으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5대 저주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저주가 뭐예요? 나라가 없어졌다. 첫 번째 저주예요.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흩어졌다. 디아스포라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주는 뭐냐? 이분들이 안티세메티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유대주의의 기독교인들이 화가 나서 반유대주의로 가졌다. 다섯 번째 저주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저주예요? 다섯 가지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스케줄은 언제부터 디자인된 거예요? 창세 전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언제? 원시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죽으러 오신 거지. 거꾸로 말하면요. 그렇죠?
근데 왜 죽였노? 하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안 죽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좀 보세요. 알메니안 주의자들이에요. 알메니안 주의자란 게 뭐예요? 인간 자유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선이다 보는 거예요. 알메니안 주의자들은 주로 이렇게 말, 왜 예수를 죽였냐? 예? 유대인들은 너희들. 그리고 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데 우리 찬송가도 보면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고 어떤 미안해 죽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복음이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들 있죠.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신비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유대주의도 이게 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 카톨릭도 그랬고 정교회도 그랬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초대교회부터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정교회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천년 전에 십자군 사건이 한 200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뿌리 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교는 나쁜 종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1500년 전에 일어났죠. 루터부터. 루터도 반유대주의였고 칼빈도 반유대주의였고 주잉글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신교의 유명 인사들이 전부가 뭐예요? 반유대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900년 가까이 와가지고 무슨 주의가 일어났어요? 세대주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친유대주의로 나오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친유대주의.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반유대주의고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다 합해서 아주 소수의 소위 기독교인들인데 친유대 사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것도 소수가 그 사람들을 세대주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신학이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 사상을 볼 유대인을 볼 때는 친유대 기독교 그룹들이 나타난 것이 약간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러니까요. 이런 걸 다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도 조금 더 눈을 뜨고 기독교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정말 우리 고마운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아주 유대민족을 아주 높이는 크리스천 그룹들이 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가 우선이다. 이스라엘이 우선이다. 이방인은 그 밑에서 유대인을 돕는 그룹들이라고 보는 아주 성경 해석을 저는 동의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어느 주의예요?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모든 신학 이론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장점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관의 차이 있다.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이 눈을 감겨서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수박 거닳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해답을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정리하고 바빠가지고 대답도 안 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 입은 여인, 해를 입은 여인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발밑에는 달이 있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은 누구예요?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봤죠? 네,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하나 다 적으셔야 돼요. 여인은 이스라엘인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게 창세전 이야기예요. 여인이 이스라엘인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분들이 부족함이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무슨 부족이 있느냐? 바벨론 종교를 믿는, 바벨론 종교도 섬기며 기독교 종교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며 바벨론의 그 무슬림, 바벨론의 모든 이런 것들을 섬기는, 무슬림이 아니 바벨론 신도 섬기는 혼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인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여기 자세한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우리가 오늘 혹시 안 한 사람들은 꼭 공부하시길 바라요. 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어요. 네. 좀 적은 책을 먹은 다음에 요한이 조그마한 책을 먹으면서 그 책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지만 요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와 달라요.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란 건 뭐냐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유대인이 눈이 감기고 예수님을 보질 못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확 보는 이것을 바울이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Mystery of God하고는 달라요. 정말 알겠어요? Mystery of God하고 Mystery of Christ는,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란 건 뭐냐면 유대인이 눈이 감기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것을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런 것들이 다 창세전에 다 디자인됐다는 걸 내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희미하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건데 좀 이걸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담이 타락이 딱 된 거예요. 이제 시간속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때 이야기했지만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다 디자인했지만 이렇게 딱 했다. 우리 이런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00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스케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가 400년 있다가 이제 구원받았죠. 나왔죠. 누구에 의해서 나왔어요? 모세에 의해서 나왔죠. 네, 나갔고 이제 광야 생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 생활 40년을 딱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 40년 딱 끝날 때 그게 모세가 죽기 1년 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모세가 요 1406에 죽었어요. 모세가 죽기 1407 요때 모세에게 유언을 하나 딱 주셨어요. 모세에게 유언을 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유언이 이 예네. 여기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예. 본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가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이나 어떤 세계를 가도 이 부분을 소화를 못하는 분들이 신학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에 가는 그 신학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건 보세요.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는, 내가 무슨 논문을 다 봐도 내가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혹시 내가 그러는 게, 황 목사님 당신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 내가 그래.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거, 근데 아무리 봐도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그 꼴레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게. 준비됐어요? 어디에요? 여기에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에 지금 모세가 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갔잖아요. 모세가 유언하는데 뭐라고 유언하냐면 이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룻은아 그런 거예요. 여룻은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여룻은 이 중요한 단어예요. 갑자기 여룻은아 그러는 거예요. 그 여룻은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보면 성경에 딱 네 번 나오는데 여기 이사야서 44장 2절과 신명기에 나또나 신명기 33장 5절과 26절 지금 신명기 15장 32장 15절이 그러니까 네 번 딱 나와요.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3장 5절과 6절 이사야에게 44장 2절 이제 여롯은이라는 단어가 딱 네 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롯은이라는 단어를 내가 여기저기 다 리서스를 보면 이 뜻이 뭐냐면 의인이요 그런지 you're righteous one. 다시 말하면 의인이란 건 뭐예요?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요 그런 선이나 마찬가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분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아갖고 나와서 40년 동안 지금 나와 있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보면 예루살렘이요 아니 이스라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여기서 무슨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여룻은이요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룻은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된 자녀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너희들이 그런데 지난 40년을 딱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여호와가 말하기를 영어로 보면 forsook라고 그랬어요. forsake라는 단어가 현재형인데 이건 뭐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가 아니고 you have forsaken 이건 근데 그건 현재 완료형인데 이거는 과거로 써놨어요. forsook 그랬어요. 예. 과거에 40년 동안 구원받은 너희들이 의인들인데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버렸단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를 너희들이 버렸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서 뭐냐면요 너희들이 15절에 이 구원의 반석인 나 예수 구원의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건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똑같이 지금 여기 15절에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반석인 예수인데 너희들이 이 구원의 반석 예수를 가볍게 여겼단다 그런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한테 말해가지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반석인 나를 예수님을 지금 나라는 건 항상 여호와 예수님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하세요? 예. 주 여호와 주라는 말이 뭐예요? 야외 여호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걸 철저하게 잘 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는 이방신 섬긴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금송아지 섬기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심하게 섬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방신을 섬겼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너희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단다 그런 게, 이방신을 섬긴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섬긴, 제사했다. 16절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질투심이 생겼고 진노가 일어났단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질투심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뭐냐면, 제가 지난번 그 칼럼에서도 썼지만 이분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왜?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이분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귀한 요르순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잡놈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까지 하니까 내가 자존심이 깨졌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 깨지는 이 일이 언제부터 디자인됐어요? 창세전부터 디자인된 거예요. 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야. 달을 발밑에 가지고 있고 별 왕관 쓰고 기가 막히게, 이게 하나님의 퍼펙트 디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 여인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그래 놓군요. 내가 질투심이 생기고 너희들 향해서 진노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던 게, 질투하게 만들어놓고 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요 20절에 딱 보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영어로 뭐죠? I will hide 그랬어. My face 그랬어요. 요 내가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미래형으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요 내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너희들에게 안 가르쳐 줄 거다. 숨길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란 것을 모르게 될 거다. 당분간. I will hide. 오케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21절에 그런 게,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요걸 좀 이방인을 일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어리석은 민족들, 그래서 이것도 이방인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또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여주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것을 이방인들에게 내가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고는 그분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때문에 너희들이 질투를 느끼고 진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그래서 영어로 will provoke. 다시 말, 질투를 provoke, 막 나타내고, provoke라는 건 막 그냥 이렇게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진노도 막 나타내는, 너희들이 나중에 보고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고, 이런 요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러는 게, 요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 확실히 알고 왜 우리 민족은 모르는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더 질투를 느끼고 진노를 느끼게 미래에 된 미래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됐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 신학이에요. 누구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이 성경 전체로 흘러가요.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예언이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새 메시아의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 유대인 우리 이방인 사람들 보면은 이것을 보지를 못해. 이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 요새 유대인들을 섬기는 우리 이방인 열심히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안 받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 우리 잘못이에요.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과의 차이가 있고 특히 반유대주의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저렇게 저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해 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유치원생 초등학교생들이 보는 유대인관이에요. 대부분의 백인들도 보면 신학교에서 이걸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수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 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면 내가 이걸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전문가들도 내가 설명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시작이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봐요. 그리고 지금 모세에서 500년이 지나가 다윗 때 여기 다윗이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여호와를 보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예.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이 감겨서 귀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 그 사건은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천년 전에 다윗에게 말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에다 요 시편 69편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천년 후에 알겠어요? 요거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요 엘리야 사건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호세아에게 딱 요 호세아는 750년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호세아한테 호세아도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민족이 눈이 감겨지고 네? 내 민족이 귀가 막혀가지고 여호와를 듣거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호세아도 뜻도 모르고 한 거예요. 메시지 받은 걸 그대로. 그걸 나중에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예. 그뿐 아니라 700년에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스랍 천사 만나고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 뭐냐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민족은 유대인들은 눈이 감겼고 귀가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말을 딱 받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로마서 9장 29절에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 왜 눈 감겼습니까 할 때 그 고민할 때 그때 이 도표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럿으나 하는 이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모세에게 신은 어디서부터예요? 저기 무엇을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부터 시작이 되는 창세전에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에 딱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눈을 뜯어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씀 그대로 나중에 바울이 또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은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디자인한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암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나중에 모세 때 모세의 유언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모세의 유언은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지만 누구한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진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예. 왜 그러면 황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방인의 숫자는 요거 좀 꼭 적어놓으세요. 뜨끔한 게 치지 마시고 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많아야 1%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러면 왜 그러면 유대인을 사용 이렇게 하십니까? 유대인은 어떤 목적이에요? 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분들을 딱 뽑아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창조 목적 학교에 조교 그룹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교 그룹들.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력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역사 무대에서 조교로 뛰는 족속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그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유대인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족속들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받는 무대 연극 배우들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세요. 눈을 감겨놓은 것은 이분들이 눈을 감겨놨다는 건 이분들이 바벨론 종교를 믿게 함으로써 바벨론 종교라 그러면은 뭐예요?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에요. 이슬람교, 불교, 뭐 모하메교 많은 교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바벨론 종교를 믿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는 일인데 이런 거를 믿게 하게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종교를 믿음으로써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어 왔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걸로 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크라제이란 말 우리가 공부했죠. 현재형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계속 고통을 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이 고통을 함으로써 구약시대에 이 고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초림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과정이 산고를 겪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의 모습이 신약의 이방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똑같이 기독교인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이방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를 서로 막 혼합하면서 지내면서 고통당하는 이 모습이 이러다가 산고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전엔 더 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아픔이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려워요? 네? 자 보세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쫙 주후 57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하고는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8장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1장에서 8장에 이 핵심 교리를 다 로마서에서 받은 다음 이분이 바울에 지금 35년에 개종해가지고 57년에 받았으니까 22년 후에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바울이 받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1장에서부터 8장의 메시지를 딱 받고는 아 고민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왜 내 민족이 받지 않나? 이 민족이 민족 아, 그 우월 사상 또 민족을 보기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예, 몇 년 후에요? 22년 개종해서 22년 후에 딱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2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잘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더 많이 받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민족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민족은 이 엄청난 굿뉴스를 받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잡것들이 예? 이 잡것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잘 받습니까 하고 이분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 그 갈등을 어디다가 적어놨냐면 여기 그 유명한 로마서 9장 3절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그럼 뭐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적어놓은 성경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 유명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 이 바울이 깨달은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네. 근데 이 정보를 지금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여기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쪼가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쪼가리로. 이 정보를. 네.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고. 예. 네. 그걸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게, 예수님, 왜? 내 민족이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내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잘 안 주려고 그러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진 내가 저주받고 싶습니다. 내 민족 좀 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9장 3절에 로마서 9장 3절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내가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 지어주십시오. 그러는 소리나 마찬가지. 내 민족 좀 보지, 좀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내 민족이 과거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생을, 생고생을 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왜 내 민족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까? 하고 막 덤벼드는 게 9장 3절이에요.
예. 바울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아! 네 말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것은 내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9장 6절에서부터 23절에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덤벼들지 마 이놈아, 내 주권이야, 내가 창세전부터 주권적으로 이걸 디자인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호세에게 말한 거 기억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한테 딱 이 말하는 거예요. 호세한테 기억나느냐? 호세한테 내가 이렇게 네 민족이 까막눈이 되고 귀가 멍어리가 된 게 했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알았습니다 하고 적은 게 9장 25절 26절이요 알았습니다 하고, 아하, 이게 미리 디자인된 거군요. 그거 한 번만 해가지고 안 되죠. 또 예수님이 그런 게, 얘야 바울아, 내가 이사야에게 말한 거 너 아느냐? 그러니까 이분에게 딱, 이사야에게요? 아,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사야에서 6장 9절과 10절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깨닫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 29절인 거예요. 아하, 그게 디자인됐구나. 까막눈, 까망귀, 까망귀라고 그래? 에? 그러면서 바울아, 그것뿐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말한 거 아느냐? 어디 있어요 다윗이? 여기 6장 69장 22절 23절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면, 그래요, 그 적은 게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이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성경에 조그맣게 말을 해. 내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런데 신경 쓰지 마요. 크다 적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11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하는 게, 바울아, 내가 이렇게 까망눈 만들고 까만 귀를 만들어 놓은 게 이스라엘을 내가 버린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하는 게 11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단다? 그러는 게 기가 막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았단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남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예. 버리지 않았는데 이 구약 때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는 거예요. 이 구약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까막눈이 돼가지고 귀 듣지 못했지,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란다. 항상 나는 그 안에 눈이 뜨고 귀가 열린 소수를 내가 남겨놨단다, 그러는 게 그게 남은 자 이론이,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게, 바울아, 요 엘리야 때 생각나느냐? 엘리야 때 이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하는 엘리야 때도 내 자녀들이 다 우상 섬겼단다, 바벨론 종교 섬겼단다. 바벨론 종교? 이게 디자인된 거죠? 바벨론 종교 섬겼는데 그 중에 소수가 바벨론 종교를 안 섬긴 분들이 있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천명을 내가 남겨놨단다 그런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느 나라나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항상 소수가 있어요. 소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혼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도 많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꼭 남은 자들을 숨겨놓았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이사야서 1장 9절에 그래요. 내가 586 사건
진리 이 사건, 아수르 사건, 바벨론 사건 있지만 항상 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586 진리 생겨났잖아. 그렇지만 항상 그 안에는 남은 자들을 내가 숨겨놨단다. 네. 은혜로, 그것도 은혜로.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런 게, 바울아, 로마서 11장 5절에 그랬어요. 바울아, 너도 지금 네 세대에 You are remnant by my grace.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By my grace, 내 은혜로 네가 지금 1세기 때 너는 남은 자로 내가 기름 부음 받게 만들어놨단다. 그런 게. By my grace, you are chosen for remnant. Remnant.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게 왜 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 remnant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예? 이 세대를 깨우는 일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 뭐를 듣고 뭐를 보지 못하는 게, 예? 목적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독론이요. 삼위일체론이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눈뜨게 해주고 듣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요, remnant요, 그 속에 들어오시라고. 오케이?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잖아. 예?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야만 되는 사람한테는 이걸 모르게 하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이런 질문들 끝없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막 볶았어요. 볶았어. 자, 이렇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호세아에게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에? 모세는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제법이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우리 모세한테 물어봅시다. 에? 당신은 알았어? 그럼 나도 몰랐어.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은혜 받았어. 올라가서 우리 할 말이 많아요. 그 유명 인사들하고.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 신학이라 그런 거예요. 남은 자 신학. 그러니까 보면요, 이 남은 자 신학에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이 남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면, 이사야에게 그랬어요. 722년 사건 때 1장 9절에, 이사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또 586 사건 때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야 이거 적어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만 이 사람들 바벨론 종교를 믿으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잖아. 얘들 지금 586 72 사건에서 지금 이 고생을 하지만 얘들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남은 자, 요 소수의 남은 자들 때문에 요 사람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잘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전 세계도 지금 두진승 그룹에 의해서 뭐 보통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금 며칠 전에 지금 필리핀도 지금 대통령 선거해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마르코스의 아들놈이, 아주 형편없는 놈이. 나는 그것도 잘 몰랐는데, 내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영어로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세요? 하는데 우리 봉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게, 나를 보고 황 목사님, 황 목사님, 그래서 아, 나 어젯밤에 한 잠 못 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못 잤니? 그랬더니 아이, 그 놈 형편없는 놈이 대통령 됐어요. 어떻게 그 놈이 되죠? 예.
국민들은 다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놈이 됩니까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해요?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죠. 전 세계가 그래 지금요. 전 세계가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 선거 다 자기네가 조정을 해요. 제 말 믿으세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남은 자들은 이런 부조리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없애려고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인 뜻을 이루세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은 자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이 계속 살아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북한도 계속 붙잡고 계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도 계속 이루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수를 통해서. 예. 그럼 이 소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신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은혜로 이 남은 자들은 지금 오늘 지금 설명하는 이 이슈 이거를 쫙 한눈으로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보도록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아 남은 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자, 요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9장 25절에서 29절의 로마서에서 또 바울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그럼 제가 결론적인 말 몇 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조교팀이죠.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학생들이에요. 다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교팀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지금 4000년이죠.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모르고서 대부분이 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럼 우리 공부했죠? 아, 이 사람들 지옥 갔을까?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냈다가 이 스케줄을 잘 설명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특별 세미나 아브라함의 품에서 예?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세미나하고 삼위일체론 가르치고 기독론 가르치고 세미나 다 끝나가지고 이분들은 다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낙원에 이제 올라갔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아브라함의 품의 신학이 됐어요?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뿐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정된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못 들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예정된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 듣지 못했지만 죽어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특별 세미나를 받고는 올라갔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아직도 미전도 족속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복음화시키려면 앞으로도 100년 가지고 안 돼요. 그렇지만 미전도 족속들도 듣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품에 보냈다가 이제 위로 올려보낸다. 우리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홍 목사님 그럼 복음 전할 필요가 없네요? 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파트너십을 줘가지고 열심히 전해라.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전하는 일만 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파트너로서의 일 잘했다고 나중에 이제
우리를 높이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지 않으면 몸이 간지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요, 여러분들? 예? 안 간지러운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안 긁어도 돼. 간지러운 사람은 이게 안 긁으면 못 살아요. 예. 저는 하도 간지러우니까 지금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랬잖아요. 예. 자, 아멘이요? 자, 그러면 우리 표지판 신학이란 단어를 한번 내가 만들어 봤어요. 표지판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해 입은 여자, 예, 계시록 우리 지난 시간에 한 12장 1절에서 이제 해 입은 신학의 그 여인이 창세 전에 있어서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판인 거예요. 이 해 입은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곧 산고를 겪는 그 이야기가 해 입은 여자 이야기. 그게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디자인될 하나님의 나라, 특히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훈련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 바벨론 종교를 주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속에서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를 열심히 섬기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그 안에서 소수를 남은 자들을 남겨놔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훈련받는다. 이 학교예요, 학교. 예. 그래서 이 학교. 그러니까 이 해 입은 여자는 이 큰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표지판인 게, 표지판. 그 안에 조그만 표지판들이 있는 게, 조그만 표지판들. 그렇죠? 우리 기억났죠? 부산 가는 큰 표지판 하나 있으면 가면서 양재동 가다가 뭐 어디 나오고 천안 나오고 하면서 쭉쭉쭉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표지판이고, 이 해 입은 여자,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이 저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 창조 목적 학교를 개교하겠다는 표지판이고, 또 창세전에 유대인이 눈이 감길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고.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아, 처음부터 해 입은 옷을 입고. 또 창세전에 이방인들이 학생이 된다는 표지판이고, 이 해 입은 여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요 지금 이걸 다 한 다음에 바울에게 그랬어요. 얘야, 바울아, 네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네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눈 감기고 귀 멀고 이거 알지?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막 그냥 눈 떠서 이렇게 막 폼재는 거 봤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아, 그렇지만 이방인들 겸손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준 거야. 이방인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아, 지금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 진짜 올리브추리다, 감람나무다. 니네들, 얘들 지금 이렇게 고생하자. 얘들이 진짜다. 참 감람나무다. 그런데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없으면은 너희들도 없단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의 접붙임 받은, 영어로는 wild olive tree. 그래서 wild. 그러니까 wild란 말이 들 감람나무란 소리. 그것을 한국말로 돌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예. True olive tree and wild olive tree. 다시 말하면 유대인 바울이 신난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니네 민족이 진짜 감람나무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 창조목적 학교에서 뛰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이방인들은 너희들의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심이란다. 그건 바울이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11장 어디 갔어? 여기 11장 25절 26절인 게 이게 뭐냐 우리 다 알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는 게 감람나무 이야기,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언제 눈을 뜨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는 게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가 이렇게 쫙 감긴 이야기했잖아요. 감겼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예수님의 예정된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 전이에요.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 전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숫자, 완전한 숫자 있죠. 그 숫자가 찰 때쯤 되면은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데 다 뜨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그냥 14만 4천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될 때면 그게 무슨 때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나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 하는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꼽사리를 끼는 게 꼽사리 끼워달라고 꼽사리란 말 내가 일부러 쓰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꼽사리에 끼는 일만 해도 이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주님은 채우세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 14만 4천이 차는 일에도 우리가 꼽살에 낀다면은 이것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이방인 숫자 채우는 일과 유대인 눈뜨게 하는 일, 14만 4천 들어오는 일, 여기에 우리 아미가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황 목사님은 이것은 나는 20년 전에 깨닫고 이 일을 저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요. 20년을 전 전력을 다해서 이 일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안 해도 괜찮지만 이 AMI라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안 하면은 예수님이 막 복가사세요. 왜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간접으로 이 유대인 복음화 사역과 이방인 숫자 채우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14만 4천이 누굽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진짜 유대인이 오늘 있지만 가짜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이요, 유대인을 하면서 이것도 또 제가 또 칠판에 놓고 또 엄청 설명해 드려야 돼요.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찬송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간단한 찬송이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가르침,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에서 일어났고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기독교도 다 유대 나라에서 생겨났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관이 달라서 그렇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을, 우리 이방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반유대인 운동들을 과거 2000년 동안 해오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면은 그건 쪼가리 대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 쪼가리 대답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더 큰 그림을 보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